기타 코드 E 마이너 9. E 마이너 9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소리가 나는 코드입니다. 아주 멋진 소리가 나니 한번 영상 보시고 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코드 잡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E 마이너 9 코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자리 누르세요. 그 다음 3번 손가락이 4번 프렛, 4번 줄. 끝으로 2번 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 자, 이 모습이 E 마이너 9 코드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지가 넥뒤 중앙에 위치해서 잡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기보다는 엄지가 넥뒤 중앙에 위치를 하고 바레 코드 잡듯이, 자, 이 코드는 바레 코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레 코드 잡듯이 엄지는 넥뒤 중앙, 그리고 손목을 살짝 구부린 다음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3번 손가락 4번 프렛 4번 줄, 끝으로 2번 손가락이 3번 프렛 2번 줄. 자, 이 모습. 이게 바로 E 마이너 9 코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 마이너 9 멋진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근음, 베이스. 그다음, 자, 새끼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여기 4번 줄. 반드시 소리 나야 합니다. F 샵. E 마이너 9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자, E 마이너 9, 둘, 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 마이너. 소리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담백합니다. 순수한 E 마이너 소리. 하지만 E 마이너 9은, 자, 다른 점이 들리시죠? 차이점. 마이너 9 코드는 이렇게 완벽한 풀 코드 모양을 다 잡고 연주하기도 하지만 2번 손가락을 떼고 이 두 개만 잡고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1번 손가락을 떼고 5번 줄은 안 치면서 아르페지오. 자,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똑같은 자리죠. 자, E 마이너 9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2번 손가락을 떼고, 또는, 자, 이 모양에서 1번 손가락을 뗀 이 모습.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코드 진행이 있습니다. 먼저 G, 그 다음 D, E 마이너, 끝으로 C. 자, 둘, 셋. 코드 진행에서 E 마이너를 지금 배운 E 마이너 9으로 바꿔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 셋.
아까는 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또는 자 여기서 딱 귀를 한번 찔러주죠.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Em9 코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오묘하면서 멋진 소리가 나는 코드입니다. 이 기회에 잘 연습해 보시고 악보에 Em가 딱 등장했을 때 한번 Em9 잡고 연주해 보세요. 사람들 관심을 탁 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기타 코드 많이 외우시고 기타 연주도 재미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